다섯 번째 마지막 선수. 우리나라의 김진서 선수입니다. 네 번째 4대륙에 도전하고 있는 20살의 김진서 선수. 지현정 코치와 함께하고 있고요. 음악은 마이클 부블레입니다. 문 댄스. 착한 연결이었어요. 두 번의 점프, 한 개의 점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점프 잘 네, 이루어지지가 않았죠. 그렇습니다. 아주 뭐 우려했던 점프 모두 성공 거두고 난 다음에 다소 방심했네요. 작년 이 대회에서는 그 컨비네이션 스핀에서 또 아쉽게 실수가 있었고요. 이번 대회 트리플 악셀을 오프닝 점프로 재구성을 했고 그 성공이 사실 관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쇼트에서 정말 클린 연기를 보게 되길 바랬고요. 실수가 네.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요. 늘 프리가 강했던 선수 오늘은 정말 클린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. Axel로 시작을 했고요. 네. 중심이 뒤로 가면서 왼발을 됐죠. 왼발 대면서 감점을 느꼈습니다. 트리플 러츠, 네. 트리플 토. 아주 집중력 있게 두 번째 연결까지 잘 이뤄냈습니다. 네.
스핀 후에 트리플 룹에서 그만 오른발이 빠지면서 완전하게 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. 회전을 이어지지 못했죠. 네. 시니어 3년째 이번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출전해서 프리에서 8위를 프리에서 4위를 기록했죠. 종합 8위를 기록했는데요. 프리 경기에서는 그때 또다시 그때만큼 잘해주길 기대봅니다.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220.2점으로 8위를 했었고요. 네. 2014년에 그랑프리 시리즈 진출을 해서 이 선수 역시 우리나라 남자 싱글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선수인데요. 네. 2014년 세계선수권에서도 200점을 돌파하면서 16위에 안착을 했었고요. 작년 4대륙 대회 201.44점으로 10위를 했었는데요. 네 번째 4대륙 도전 시즌 베스트는 62.33점입니다. 64.26점 현재까지 4위가 됩니다. 이 그룹이 끝난 현재 우리나라 3명의 선수 쇼트 연기 모두 마쳤습니다.